상응한다고 보시면 거친 에너지, 더 미세한 에너지. 지금 상담하는 사람을 안고 있거나 따뜻하게 바라보거나 같이 있거나 하는 등 자신을 그런 부분에서는 용서하시고, 자기가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용서하지 마시고, 자세한 건 우리 톡톡 시즌 또 곧 시작되니까 그때 또 원 없이 하나하나 남김없이 또 풀어보도록 하죠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앉는 것도 힘드네요. 낯서네요. 네. 이거 고향인데 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이제 또 주역 좀 많이 썼고요. 다시 여러분과 함께 보이는 정토, 또 살아있는 지상 정토 한번 열어가겠습니다. 곧 돌아옵니다.